위기의 이 나라. 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밤잠을 못 자는 나날들이 흘러갑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 막연한 구호로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중근 회사의 1909년 10월 26일 이등 간문 이토 히로부미 총살. 윤봉길 회사의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대장 등 고급 관료 격문시킨. 세기의 사건은 결코 많은 사람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 7장의 상황을 아십니까? 13만 5천이라는 적군, 미디안 군대가 침략한 위기의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위기의 이스라엘의 전쟁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전국에서 모여든 위병은 겨우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략군 미디안 군대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위병 3만 2천도 많다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는 수 없이 전투를 두려워하는 자 위병 2만 2천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남은 1만도 많다고 더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일전을 앞둔 장수, 기드온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을 달래는 강가의 휴식 중에도 적진을 살피는 경계자세로 물을 마시는 정경 300용사만이 결국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6.25 이후 최대 위기에 이 나라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기드온 시대와 같고 안중근 위사와 윤봉길 위사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아파하던 그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인원만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위기에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면 천만길 구름 속에서 목숨 걸고 낙하산에 매달려 뛰어내리는 특전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특전용사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선 지상에서의 기초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11m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연습부터 해야만 합니다. 부국의 특전용사가 되려면 삶에서 실제적인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의 심장을 특전용사의 심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특전용사의 심장이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 내 심장은 떼어내고 특전용사의 심장으로 바꾸어 펴야만 합니다. 내가 위기에 이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은 떼어내고 특전용사의 심장으로 바꾸어 펴야만 합니다. 당신은 이제 애국의 병의 사랑과 기대를 받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저 악마 사탄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당신이 애국 특전용사로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특전용사의 심장으로 용기를 내고 특전용사의 등회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숨이 멈추는 날 우리가 세상에 이 나라에 남기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애국 특전용사로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특전용사의 심장으로 용기를 내고 특전용사의 등회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태극전단 데이너김 올림.